장미 쪽으로 계속 가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들어갑니다. 커리 파울. 됐어요. 석점을 날립니다. 공격 리바운드 커리 폭백. 이번엔 성공. 드디어 첫 득점을 신고하는 커리입니다. 지나는 중앙으로 쇄도하는 김단비 그대로 올렸습니다. 김홍이의 분위기예요. 커리 왼쪽으로 윤미지 자신 있게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윤미지. 끌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번엔 폭백. 가운데 스윗 바로 쏘는 신정자 성공. 신정자의 향기. 헨비 지금 얻었습니다. 끼 실패를 안 했어요. 저희 반대로 잘 나왔네요. 변현아 석점 포물점 성공입니다. 오리커리 이번엔 파울이에요. 홍아란 베이스라인 올렸습니다. 스코어 10점 들어갑니다. 홍아란 김규희 비었네요. 커리 성공입니다. 그때는 지금 디펜스 미스와 패스 미스거든요. 네. 돌파합니다. 자신있게 올라갑니다. 심성영. 박주영이 떨어지면서 페이드어웨이. 공격 리바운드 다시 잡아줍니다. 두 번째. 얼 밑으로 강하정 견디면서 올려줍니다. 김규희의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석점. 김단비의 오늘 외곽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햄비 쪽으로 가로채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틸 성공. 김단비 선수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몸 부딪히면서 김단비 성공. 1점차 이렇게 전달했고요. 다시 인사이드 오른쪽 공간 패스 나옵니다. 골파하면서 다시 한번 공간 만들었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심성영. 네, 그렇습니다. 페인 존입니다. 인사이드 발 빼면서 햄비가 됐습니다. 심성영 패스. 한 템포 묻히면서 성공입니다. 들어와줘야죠. 다시 스텝을 빼고 들어갔습니다. 득점 3위 커리 득점을 향해 가나요? 들어갑니다. 거기 서둘러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이드 하운드 비었습니다. 하운드 득점. 자, 보통 천천히 하면 저렇게 선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자, 분위기 강하정 석점 날립니다. 들어가. 자, 커리가 패스였고요. 하운드 변현하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공격할 가능성 크죠. 자, 커리가 다시 패스했고요. 하운주 연대 게이틀링 신정자 페인트존 떨어지면서 마무리하는 신정자입니다. 귀중한 득점. 햄비 본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갑니다. 햄비인데요. 오른쪽 코너입니다. 윤미지 속임 동작 이후에 뱅크슛 성공. 있어요. 김단디 더블팀 들어옵니다. 게이틀링 어렵게 잡아주고 마무리합니다. 게이틀링 흔들린 모습이에요. 그렇죠. 얼메트인 연결. 게이틀링 윤미지 석점 들어갑니다. 윤미지 2점 타고 들은 윤미지 왼손으로 튀어나온 공 풋백 마무리. 심성현 자 올렸는데 신영자 인사이드 좋은 패스입니다. 얼메트 게이틀링 선수 신영자 햄비 선수를 언제 투입할 건지도 빠른 판단이 필요해요. 네, 들어갑니다. 윤민희 선수입니다. 자, 오늘 활약이 상당히 좋다. 파워드인데요. 어떨까요? 들어갑니다. 변현아 시간 좋게 내 뚫었습니다. 들어갑니다. 파울 리우도 변현아 김성현 햄비가 보이는데요. 강하정 선택 그대로 올라갑니다. 분위기 완벽히 탄 KB스타즈 그렇죠. 하지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김단비 득점입니다. 자 일단 빠른 타이밍에 심성영 자 돌파하는데요. 심성영 마무리 클러치 빠릅니다. 화려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예. 리바운드 커리 리바운드 얼미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건져 올립니다. 신한은행 김단비 오른쪽 커리에게 돌파합니다. 머리 커리 득점. 다시 따라왔어요. 신한은행 네. 그렇죠. 얼미 이지샷. 자 커리가 다 뚫고 들어갑니다. 튀어나왔고요. 햄비 리바운드 8개 리바운드 30. 잘 잡아내면서요. 그렇죠. 리바운드도 상당히 뭐 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아줬습니다.
시간을 흘려 보내면 오늘 경기의 승자가 가려집니다.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4위 신한은행과 5위 KB스타즈의 경기. KB스타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11승 고지, 그리고 신한은행과의 맞대결 승리 이제 공동 4위가 됐습니다. 자, 어려운 승부였었습니다. 네. 벌릴 수 있었을 때 벌리지 못했고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은 10점까지 벌리고 난 이후에 상대에게 페이스를 다시 한번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그 고비를 선수들끼리 그리고 벤치와 하나가 되면서 잘 넘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B스타즈가 오늘 승리